6월 21일 20시 07분입니다. 67일 차. 일기를 지금 씁니다. 방금 저녁을 먹었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밥에다가 고추장하고 김자반하고 비벼갖고 미소된장국이랑 같이 먹었는데 역시 환상이네요. 쌀만 진짜 예전에 먹던 그거였으면 완전 퍼펙트 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아마 3일 뒤에 도착하는 노선 케네디 메도스 소노라패스 그쪽에서 쌀을 다시 재보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정말 배 터지게 먹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금일로는 시계상으론 37kg 정도 왔고 아마 어플상으로는 한 34kg 정도 됩니다. 운행을 했고 근데 희종형은 만나질 못해서 오늘을 또 요새 되게 자주 따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저 혼자 사이트를 구축하고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운행하면서 뭐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딱히 뭐 떠오르는 거는 크게 없고요. 상고가 부탁해서 이제 연재 멜번 마운틴에 연재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던 것 같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그래비티 CGV 영화 봤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이 딱 이제 진짜로 헤어지는 그때였는데 제가 너무 상처를 크게 준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좋았던 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상처 크게 입은 만큼 시간 지나서 아물면 분명 더 단단해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빨리 누군가가 생긴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물론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야 빨리 저도 깨끗이 요새는 솔직히 그렇게 막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아예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마음을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내일 운행 조금 일찍 시작하려 합니다. 이종용 만나야 되니까. 6시 30분쯤 운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나잇.